9월 15일 오늘의 역사. 668년 동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 2세가 이탈리아의 시라쿠사의 욕실에서 암살당하다. 1130년 주자학의 창시자 주자가 출생하다. 1254년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출생하다. 1835년 찰스 다윈이 탄 비그로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하다. 1890년 영국의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가 출생하다. 1916년 최초로 무한궤도를 사용한 탱크가 전쟁에 투입되다. 1935년 나치 독일,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십자문양을 굽기로 하는 뉘른베르크 법이 통과되다. 1941년 한국의 야구선수이자 감독 김응용이 출생하다. 1944년 미군이 필리핀 탈원전의 초석으로 펠렐리우 상륙작전을 개시하다. 1946년 북한 김일성 대학을 개교하다. 1950년 더글라스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다. 1956년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이 남베트남을 5대3으로 승리하면서 첫 우승을 차지하다. 1957년 주한미군방송 AFKN이 TV방송을 개시하다. 1959년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국을 방문하다. 1963년 삼양식품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 삼양라면이 출시되다. 1969년 한국주택은행 주택복권 발매를 시작하다. 1977년 시카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다. 1977년 고상돈, 한국인으론 처음으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 세계 8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국가가 되다. 1977년 영국의 배우 토마디가 출생하다. 1982년 한양대병원 장기은행이 발족되다. 1986년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1차 사건이 발생하다. 1989년 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실시를 모든 산업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확정하다. 1993년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출생하다. 2000년 전국의료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하며 3차 총파업을 개시하다. 2004년 카이저 미 국무부 부차관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다. 2015년 인디게임 언더테일이 출시되다.